광주매일 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세상이 각박하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광주매일 신문 창간 25주년 기념으로 평생 나눔과 사회봉사를 실천해오고 있는 최상준 남아토금 부회장님을 모시고 기업과 정신과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회장님은 기업가로서뿐 아니라 수필가 또 사회봉사 활동가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사회봉사에 헌신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었나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함께 살면서 균등한 행복을 누린다는 사회는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정하려면 결국은 있는 자가 더불어 나누어 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나눔 자체는 인간 본연에 대한 사랑이며 모든 종교 기본 원리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스페인 조각가의 등에 업기라는 제목 그 조각을 보고 나눔의 사랑에 대한 각오를 키웠습니다. 조각품 내용은 아들이 시청 장애인이었는데 평생 아버지가 없고 키웠습니다. 그 아버지가 늙어서 요양병원에 가서 곧 죽게 되자 아들을 불러서 내가 평생 내가 업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너 등에 업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작품화한 것이 아들은 아버지가 시각장애인 줄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평생 봉사 헌신하면서 키웠다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인간의 본연의 사랑이 아닐까요? 저는 이 작품을 보고 너무 가슴에 와닿는 나눔이 나에게 뭉클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네, 사절을 들여 건립해서 기증한 북구 매곡동 석봉도서관 증축공사가 6월 중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랜 소원이 이루어진 셈인데요. 감회가 아주 깊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나눔 중에서 가장 예찰이 가는 것은 바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설계해가지고 26억을 들여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매곡동에 도서관을 지어 2014년도 4월에 개관하고 서적 8천 권, 미술품 80점, 소공예품 300점 등도 기부하여 운영하였는데 갈수록 이용자가 많아서 2016년도에 5월에 7억을 들여서 1층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개념이 지난날 책만 읽는 공간을 탈피해서 유아원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기능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책이 좋아 오랜전부터 도서관을 지어 공공도서관으로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는데 그 꿈을 늦게나마 실천하니 여간 감회가 깊고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부회장님께서는 석봉 도서관뿐 아니라 전남대 경영대 강당 등 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지원을 해고 오고 계십니다. 예, 교육에 특별한 애정을 쏟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전남대학교는 저 모교로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공대 건축과를 졸업하였는데 최근 학생 다용도 및 교양시설이 필요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되지 못한 학교 실정에 저는 공대 2호관 건물에 1계층 증축을 하여서 지난해에는 경영대 국제세미나 및 학술대회를 열 만한 공간이 없어서 리모델링을 하여 새로 단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남대 후학들을 위해서 본부에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공대 및 총동창회에도 장학금을 마련해 줌으로써 후배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지역에 유능한 인재가 양성되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줄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습니다. 부회장님께서는 평소 검소한 생활로 유명하시죠. 일상생활에서 몽당연필을 쓰거나 소매끝이 다른 와이셔츠를 즐겨 입는 등 절약하는 삶을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검약한 생활을 하시는
의미가 있다면 그 무엇일까요? 저는 어려서부터서 성장하기까지 부모님께서는 전략하고 검소한 삶을 몸소 실천하여 왔던 것은 우리 가정의 정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필요한 곳에만 꼭 돈을 쓰고 전략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생활화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의 임원들에게도 전략이 가능한 것, 즉 봉투 재활용 이면지 쓰기 등 전략하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유행 따라 의복으로 외모를 단장하는 데는 별로 관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성품인 것 같습니다. 남아토곤이 코스닥에 상장될 때 가장 기뻤다고 소회를 밝히신 것을 제가 어느 글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남아토곤이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비결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특히 창업자이시고 저희 형님이신 최상욱 회장님께서 무리한 경영을 펼치지 않는 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은 한국적인 건설업을 잘 경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에 따라 기복이 심한 주택사업이나 큰 자체 사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3년도에는 당 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하였던 것은 정말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은 상장 여건이 좋았습니다. 그것은 경영면에서 투명 경영을 하고 특히 내실을 튼튼하게 하여 왔으며 시공 기술과 오랜 경험을 토대로 각계에서 신뢰를 받음으로써 계속 성장 동력을 모을 수 있는 기업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광주 전남에서 최초로 건설업을 상장하는 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주 경총회장 또 광주 적십자회장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이사장 등 사회경제단체 대표를 맡고 계시면서 원만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리더십에 대한 부회장님만의 어떤 철학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네. 들려주시죠. 네, 관변단체장과 사회단체장을 맡아온 제가 특별한 뭐 리더십이나 철학이 있겠습니까? 제가 기업에서 경영하였던 것처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 기업과 같이 적극적이요 헌신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관심이 중요하지만은 특히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임직원과 소통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그들에게 배려와 아울러 후원도 아끼지 않아야 하며 그 외 행정기관과 유관기관도 많은 협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부회장님께서는 70세에 늦깎이로 수필가로 문달에 등단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때 또 어떤 소재로 글을 쓰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평소에 책을 좋아해서 가정, 직장, 차에서도 간단히 펼쳐 독서하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특히 젊었을 때에도 글을 쓰고 싶은 감정이 앞섰으나 기업에 투신하면서 바빠 쓰지 못했다가 70세 들면서 늦게나마 문학에 대한 관심이 깊어 수필 부문으로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도 집필하여 8권이 발간되었고 기고도 가끔씩 하고 있죠. 특히 첫 신상 수상 작품은 손이 두 개 달린 뜻이 채택된 수필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왜 우리 몸에 손이 두 개 달려있는지 말해주는 의미로 봉사와 나눔의 차원에서 한 손은 나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하나는 남을 위해 쓰라고 하는 조물주의 뜻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그런 의미의 글이었습니다. 끝으로 인생 후배들에게 보람있게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성인도 아니고 무슨 거창한 철학인의 말을 들어서 후배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후배에게 꼭 남기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사람들이 운명의 직전에 모두가 꼭 후회하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한 것 후회한답니다. 둘째는 상대에게서 내가 잘못했다 꼭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은 것. 셋째는 배우에 대해 살면서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생 중에 이 세 가지를 후회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방금 말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아마 보람 있는 삶의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80평생 나눔과 사회봉사를 실천해오고 있는 최상준 남아토금 부회장님을 모시고 기업가 정신과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광주멜TV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사회 명사들과 토크앤대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광주멜신문 애독자와 광주멜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